신비에서는 2021년을 맞아 그동안 지역 발전을 위해 힘쓴 단체장들을 만나 올 한 해 계획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CNB 신년대담, 오늘은 황명선 충남 논산시장을 만나보겠습니다. 김종혁 기자입니다. 시민 참여 그리고 소통 행정이라는 슬로건 아래 시민이 행복한 논산 만들기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황명선 논산시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도 1년이 지났습니다. 예,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서 어떠한 좀 대책을 펼치셨고 그다음에 이 소상공인 지역경제를 위해서는 또 어떠한 활동을 펼치셨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한 지 벌써 1년이 넘었죠. 우리 시민 여러분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코로나19 때문에 아주 고생이 많습니다. 주변에서 보면 확산 방지를 위해서 1.5단계 또 2단계 2.5단계에 감염 갈수록 지역경제나 지역이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실직한 분도 계시고 사용업자에 대한 또 폐해가 아주 속출을 하기도 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입니다. 국가나 정부의 가장 큰 역할은 우리 주민들,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우리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또 저와 우리 모든 공직자들과 함께 우리 논산은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 매진을 해왔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또 무엇보다도 우리 의료진 여러분들 아주 헌신적인 노력과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지금 2단계, 1.5단계 이런 지금 상황에서 아직도 500명, 400명, 300명대의 전국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논산에서는 안전한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 전국의 콜밴 그 해외 입국자 소송 개혁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요. 그 결과 무증상 확진자를 발견하고 또 이게 확진되는 것을 예방하는 측면에서 무엇보다 굉장히 중요한 사례를 만들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2주간 자가격리를 하게 되는데 처음에 입국해서 검체를 받고 이후에 해제하기 2주 전날 다시 재검체를 통해서 무증상 확진자를 발견했습니다. 한 5분 정도 되는데요. 지역 내 만약에 이렇게 재검체를 해서 무증상 확진자를 다시 발견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정말 엄청난 그 확산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경우는 뭐 우리 충청남도뿐만 아니라 전국에 좋은 사례를 만든 그런 경우가 되고요. 무엇보다도 또 가장 어려울 때 마스크가 없어서 우리 시민들 또 시민사회에서 마스크를 준비해서 함께 동고동락하는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논산을 만들기 위해서 동고동락했던 그런 우리 시민들의 위대한 정신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 지난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논산시가 전국 최초로 읍면동장 시민 추천 공모제가 이 지방자치의 매뉴얼로 이제 주목도 받았는데요. 지난 한 해 돌아보신다면 좀 어떤 성과들이 좀 있었나요? 결국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치와 분권입니다. 결국 자치와 분권의 핵심적인 키워드는 바로 우리 시민들한테 그 권한을 제자리로 돌려드리는 것이죠. 함께 시민으로서 참여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리고 함께 일을 만들어가고 뭐 이렇게 시민으로서 주권자로서의 책임이 있는 시민 주권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직접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논산시에서는 3년 전부터 읍면농장 직선제를 15개 읍면동에 공모를 통해서 사무관 이상 자격이 되는 분들로 하여금 공모를 해서 하다 보니까 뭐 2대 1 아니면 3대 4대 1까지도 이렇게 경쟁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해당 읍면농장님들은 그 마을마다 10대부터 80대까지 이 추천인들이 구성이 돼가지고 한 적게는 100분에서 많게는 한 250분까지 함께 청소년들도 참여하고 어르신들도 참여해서 남녀노소 어르신까지 모든 분들이 참여해서 우리
이 지역의 읍면 농장을 내 손으로 선출한다. 그래서 선거 관리는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함까지 설치를 해서 직접 이 공모에 참여한 우리 3관급 이상 공직자를 대상으로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우리 지역 발전에 대한 발전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최종적으로 질의응답하고 투표를 하게 됩니다. 내 손으로 우리 읍면동장을 직접 선출할 수 있다라는 그 우리 시민들의 이 자부심과 자긍심은 대단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뽑은 읍면동장이니까 내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읍면동장한테 요구도 하고 그리고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또 나의 고장의 일이니까 내가 또 주체적으로 참여해서 더 적극적으로 또 참여하는 계기도 되고 이래서 시민 주권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일부에서 아니 뭐 시장의 권한을 뭐 일일이 그렇게 나눠드릴 뭐 직선제를 통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라고 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앞으로 시대 정신이 가야 될 것은 우리 이 정부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 시민과 우리 국민들한테 현장에서 그분들이 토론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여건을 만들고 정부는 플랫폼의 여건을 통해서 우리 시민과 주민들이 이 일을 만들어가고 그리고 마을을 만들어가고 어려운 분들을 함께 패자가 되지 않도록 함께 참여를 통해서 동고동락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 때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15개 읍면동장 직선제는 참 아주 가슴 뿌듯한 일이기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올해 또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논산시의 주요 목표와 역점 사업이 있다면 좀 어떤 것을 좀 추진하실 것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논산은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그동안 사랑과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논산시가 가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바로 우리 시민이고 사람입니다. 사람이 누구나 존중받는 특별시 바로 논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그 어려운 일도 겪을 수 있고 실직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 논산 공동체가 될 때 지속가능한 논산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논산시 지방정부는 우리 시민들이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가치에 중점을 두고 올 한 해도 사람 중심의 가치를 갖고 우리 시민들이 존중받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그리고 지역에 갖고 있는 자원을 특화시켜서 발전 전략으로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제 밀리터리 파크와 선샤인랜드, 강릉에 갖고 있는 근대 역사 문화 거리에 대한 저희들의 역사성을 갖고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 그리고 그 거리 한 150m, 200m 이 거리를 근대 역사 문화 거리로 해서 우리 공예나 그리고 먹거리, 즐길거리, 체험거리 다양하게 이렇게 가족 단위 함께 대한민국 청년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적 메카. 그리고 또 하나 있다라고 하면 우리 탑종 호수죠. 동양 최대의 출렁다리가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안전성 테스트라든가 여러 가지 좀 보완을 하고 있는데요. 한 3월 말 정도면은 오픈을 할 수가 있는데 코로나로부터 전 지금 좀 여건들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동양 최대의 출렁다리입니다. 아주 환상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리만 갖고는 이제는 경쟁하는 시대는 이제 지났죠. 저희는 이제 그 다리 이 위에 그 와이어로 안전한 와이어에 LED 2만 개를 붙여가지고 저녁에도 두 개의 캠퍼스, 150m의 두 개의 캠퍼스가 열리면서 아주 환상적인 미디어 쇼가 펼쳐집니다. 이제는 콘텐츠로 시민들, 관광객들의 아주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경쟁력인데, 그러니까 우리 논산이 갖고 있는 지역 사회의 자산을 갖고 관광으로 특화시켜서 지역을 더욱더 올해 핵심적인 사업으로 가져가서 발전시키고요. 또 무엇보다도 논산은 국방의 도시입니다. 병영의 도시고요. 지역이 갖고 있는 이 그 국방에 대한 이 도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대한민국의 자주국방을 만들어내는 그 요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건 바로 뭐냐면은 전국 각지에 산재되어 있는 많은 국방 산업들이 있습니다. 우리 장병들이 먹는 것부터 입는 것부터 시작해서 전투가 생기면 전쟁이 총이나 포나 비행이나 이렇게 모든 이게 이제 전투 체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이 국방 산업들이 국방의 도시 논산의 한 곳의 집약을 통해서 효율이 극대화되고 효율이 극대화되면 전투력이 증강이 되고 국방력이 강화되고 자주국방에 초석을 놓을 수 있죠.
이런 의미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국방국가 산업단지를 논산에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지난해 예타가 최종적으로 통과돼서 이제 속도감 있게 이제 국가 차원에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국방력, 자주국방의 초성을 다질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면서도 중요한 것은 논산, 우리 논산으로 본다라고 하면 향후 논산의 30년, 50년, 100년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국방 국가 산업단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예타 통과에 이어서 올해 힘차게 아주 국방 국가 산업단지가 진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끝으로 이 논산 시민들과 그리고 우리 CNB 시청자분들에게 한마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봄꽃이 곧 필 텐데요. 그런 기쁜 마음으로 희망을 갖고 함께 같이 마음을 모으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또 소망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저희 논산시도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또 우리 아이들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소외되고 가난한 우리 시민들도 더불어서 함께 소외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동고동락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더욱더 힘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이 동고동락 공동체 논산의 완성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올 한 해도 시민이 중심이 되는 이 행정활동을 펼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